안녕하세요. 물고기 장수입니다. 오늘은 1월 11일 목요일이고요. 물때는 여산물입니다. 어제 강하게 바람이 불었어요. 하다 보니까 어제 다 조업을 못하시고 어디 피하기도 하고 지금 배들이 많이 없네요. 이쪽만 이제 조금 들어있어요. 어떤 생선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안강망이 한 척, 안강망이 두 척, 유자망이 아홉 척, 자망이 한 척, 총 13척의 배가 3,442상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여기 유자망 배들 좀 보이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좀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배도 많지는 않고요. 어떤 생선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은 안강망 배인데요. 전체적으로 양이 좀 많지는 않아요. 안강망 3척 들어와 있고요. 여기 소형 안강망 한 척, 안강망 두 척이 들어 있습니다. 잡어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뭐 딱돔도 보이고, 가자미 우럭도 보이고, 그리고 보거, 보거들 조금 소량 나와 있고요. 쥐치, 그리고 밴댕이 한 상자 있고, 병어와 갈치들 보이네요. 갈치들은 이렇게 풀치들이 조금 더 있고, 큰 사이즈의 갈치들은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뭐 쥐치, 참조기, 참돔, 삼치, 우럭, 그리고 뭐 참조기 여기 두 상자 있는데 사이즈가 좀 다르네요. 그리고 이쪽 배는 또 참조기를 많이 잡아오셨어요. 많이 잡아오셨는데 이쪽은 아주 잔조기입니다. 잔조기, 젓갈용 잔조기고요. 아주 사이즈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튀겨 드시거나 젓갈로 드시거나 하시는 사이즈고, 여기 바라조기들이 있습니다. 바라조기들, 칠석조기 중에서도 이제 윗덮개가 좀 모자란 것들을 바라조기라고 합니다. 많진 않아요. 양이 적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병어들이 있는데, 여기는 자랭이 병어, 제일 작은 사이즈의 자랭이 병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3단, 40미, 30미, 20미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망배 한 척이 들어와 있는데 오늘 삼치가 조금 들어와 있네요. 여기 비닐에 싸져 있는 삼치는 처음 봅니다. 항상 그냥 나눴는데 비닐에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등태거와 간잼이 좀 소량 있고요. 그리고 아귀가 좀 나와 있습니다. 간잼이도 양이 그렇게 많진 않고, 이쪽은 민어가 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가자미 농어, 능성어 한 마리 보이고, 장대와 서대, 우럭, 참돔도 보입니다. 선팽이도 보이고요. 민어들이 좀 들어왔네요. 다음은 유자망배입니다. 유자망배가 평소보다는 오늘 조기 양이 조금 있어요. 조기가 1933상자, 잡어가 929상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한 2800상자 좀 넘게 들어와 있네요. 조기들이 이렇게 조금 오랜만에 들어오긴 했는데 배가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또 부쇄조기네요. 부쇄조기하고 참조기가 구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어민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선별을 하려면 빨리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부쇄 또 이렇게 다 구분을 해 놓습니다. 부쇄조기들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또 이렇게 확인을 해서 따로 놓습니다. 이렇게 몇 상자 안 되고요. 아주 큰 사이즈들은 이렇게 말이 한 마리당 몇 그램씩 나가는지 다 적어 놓으셔요. 그리고 여기는 좀, 여기도 아주 큰 사이즈의 조기들도 좀 보이네요. 예, 백미조기가 있습니다. 한 상자에 100마리씩 들었다 해서 백미조기라고 합니다. 유자망배는 이렇게 뭐 잡어들도 좀 들어오긴 하는데, 잡어들이 요새는 뭐 갈치가 좀 많이 보이고 있고, 갈치와 고등어, 그리고 뭐 준치도 조금씩 나오기도 하고, 여러가지 생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조합분들이 수역에서 이렇게 지금 한 상자에 몇 킬로씩 몇 마리가 들어있는지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민분들이 이제 정리를 다 해놓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잡어들 장어도 보이고 고등어도 좀 보이네요. 그리고 이쪽도 뭐 백조기, 준치, 고등어, 민어도 보이고요. 민어 송치입니다. 그리고 갈치들 나와 있어요. 전체가 다 목포에서는 이제 먹갈치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갈치를. 우리나라에 나오는 갈치는 한 가지 사이즈밖에 없어요. 아,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 갈치입니다. 원래 이름은 갈치인데, 이제 잡히는 지역 그리고 이런 잡는 방법에 따라서 그냥 은갈치 그리고 먹갈치 이렇게 크게 한번 구분하고 있고요. 조기 사이즈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조기가 가장 작은 사이즈는 이렇게 잔조기라고 합니다. 유자망 배를 말하는 겁니다. 잔조기부터 여기 소소깡치라고 합니다. 소소깡치, 소소깡치. 다음은 소깡치가 있어요. 소깡치, 소소깡치. 다음 큰 사이즈가 소깡치이고요. 그 위쪽으로 깡치 있고, 그리고 180미, 한 상자에 180마리 들어있는 180미 있습니다. 그리고 160미, 160미, 한 상자에 160미고요. 그 위쪽으로, 이쪽으로 지나가시면 140미 있습니다. 한 상자에 140미. 그리고 120미, 그리고 100미까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100미까지 거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 이제 좀더클 때는 이렇게 75미도 있는데요. 흔치 않습니다. 75미. 더큰 것들은 뭐 50미짜리도 있어요. 그 이상은 잘 빼진 않습니다. 75미, 50미까지 그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한 상자에 15kg 정도 기준, 15kg 기준으로 마리수를 이렇게 맞춰서 담아 놓습니다. 그 사이즈를 구분을 해서 이렇게 담아 놓기 때문에 거의 뭐 유자망 배들의 조기들은 사이즈가 일정해요. 기계로 선별을 하기 때문에 한 상자당 담겨 있는 뭐 무게나 사이즈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조기들도 좀 나오고 잡어들도 좀 나왔네요. 전체적으로 유자망 배가 오늘 좀 양이 좀 됩니다. 네, 지금 시간은 새벽, 지금 4시가 조금 안 됐네요. 새벽 4시가 조금 안 됐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잠들어 있을 시간입니다. 그렇죠? 지금 깨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자다가 잠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잠못 드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새벽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을 시작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일 끝나고 이제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5시가 되면 경매가 시작하기 때문에 많은 상인분들이 또 5시 이전에 나오셔요. 나오셔가지고 오늘 내가 어떤 상품을 준비를 할지, 또 어떤 걸 저렴하게 살수 있을까, 서로 눈치들도 많이 보십니다. 그런 눈치 싸움도 여기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어요. 네, 오늘은 유자망 배가 좀 들어왔는데요. 유자망 배들은 오늘 조기가 평소보다는 좀 양이 조금 늘었습니다. 조금 늘었고, 잡어들도 오늘 좀 많이 들어왔네요. 유자망 배들이 오늘 평소보다는 조업상황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조기 가격이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어제는 또 양이 적었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높았기는 했지만은, 오늘도 버금갈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루 정도 조금 더 나왔다고 해서 가격이 확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정도,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와야지, 더 많이 나와야지 가격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조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조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준비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타이트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비싼 가격대를 물고 가고 있어요. 올해는 제가 파조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준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가격대가 너무 비싸가지고 유자망배 조기들은 준비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망 한 척은 민어와 삼치 좀 들어와 있었고요. 등태거, 간잼이 조금씩 있었고, 잡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강망배에는 배한 척은 조기를 좀 잡아오셨고, 나머지들은 잡어대, 갈치 소량 이렇게 들어와 있었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안강망배는 배척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양이 적었습니다. 뭐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도 13척밖에 안 되고, 전체적인 수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지금 계속해서 12월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상품들 생물이 많이 안 나와요. 원래 그래도 한 1월 달까지는 조개나 갈치들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곤 했었는데, 그리고 뭐 자부들도 다른 것들로 뭐 이렇게 한 번씩 준비할 수 있는 상품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가격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준비해드리기가 쉽지 않네요. 저희 뭐 계속 시청해주신 분들 아시겠지만, 좀 저렴하고 좋은 상품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그런 상품을 준비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시장에서 뭐 장사를 하고 뭐 그런 오프라인 매장이 그렇게 오프라인 이렇게 이제 사람을 직접 대면해갖고 장사하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다 이제 택배로 보내드리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그날그날 이제 좀 좋은 거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더 저렴하게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비싼 것들은 저희가 잘 준비를 안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그런 것들은 이제 정확하게 최대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데 필요하시다 하시면 그때 주문 받아서 이제 거의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고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죠. 웬만하면 비쌀 때 좀 있으면 좀 싸질 것 같다 말씀을 드려요.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데 그 싸진다 비싸진다를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잘 없어요. 앞으로 이제 뭐 생선들이 또 안 나오기 때문에 한 어느 정도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날씨가 많이 춥더라고요. 어제는 그래도 조금 따뜻했어요. 햇빛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춥더라고요. 겨울이라서 그런지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외출하실 때 항상 목도리라도 하나 더 하시고 좀 외출하셔야 될것 같아요. 날씨가 싸늘하니까 이제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물고기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